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값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실수형입니다. 10하고 레드 10하고 같아야 됩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my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y 결과값이 1, 2, 3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만든 후에 건드려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를 아웃풋으로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넘버는 1, i에서 3.0을 나눕니다. i는 10이 같아야 됩니다. 데이터 같습니다.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굽히는 방법입니다. 배웠던 거랑은 차이가 나지만 굽히기 위해서 이런 긴 거를 좀 써줍니다. p는 10 변해준 건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화면 출력 1점 얼마 나왔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명을 속으로 내면서 8, 1.0, 0.4, 5. 언더바 오타가 났네요. 서도 에러가 에러고 에러는 아니고 경고가 뜨지 일체 프로그램 도는지는 문제지만 떴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은 3입니다. 10 나누기 3이니까 실수인 경우에는 3.333. 여기서도 예정 높였지만 똑같습니다. 높이면 여기서 3.333 어쩌저쩌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밸류 값입니다. 0 좀 값이 달라지네. 이게 아마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데 밑에 부분에서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밀도를 높였을 때는 우리가 입력한 값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때 정밀도를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 정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6자리까지는 이제 레포트로 되어 있고요. 값에 6이나 15, 18을 정해지면 거기 할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간단한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많이 하고 정밀도가 높은 걸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이내에서 엔지니어들 필요하고 프로의 오차 범위 계산에서는 15자리까지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프로그램 짤때 코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돌아간 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떴네요. 여기서는 있는 거랑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있다는 겁니다. 선언이 넘버가 선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넘버를 떴습니다. 에러도 안 떴고요. 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질 않네요. 그러니까 저그 작은 값을 입력을 해야지만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과 그걸 파일로 저장하는 그 결과값을 정밀도 높이는 방법입니다.